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한다면 사실상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텐데 감세 면세 특혜가 줄어들 경우 대미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특히 현대 기아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타격을 입을까봐 박근혜를 선택했는데 그 박근혜가 벌인 미국에 대한 호구짓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고 오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돕다가 뇌물죄 기소 위기까지 입게 되고 어떻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정권에서 기업할 만했습니까?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손석희 앵커를 날리라는 압력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직접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 언론을 탄압할 이유가 없으며 언론 장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런데 법을 어겨서 탄핵에 파면에 구속까지 되더니 언론 탄압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까지 했네요. 아 그러면 직권남용이 하나 더 추가되나요? 혐의가 19가지로 늘어나겠군요. 그렇다면 또 18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녀의 역할은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눈썹 문신은 대체로 여성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던 홍준표 대표. 그래요. 여성은 세탁기에 들여보내는 역할만 따로 부여받은 모양이지요.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짐작했던 것이 모두 현실이 됐던 정권. 박근혜 정권 비화 또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직접 JTBC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4월 16일 유튜브에 공개된 홍석현 전 회장 인터뷰 영상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두 번 외압을 받았다고 밝히는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되고요. 그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번에 처음 밝히는 겁니다만은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그때 사실은 뭐 저는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 그 사건에 연루돼서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사실은 좀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그리고 21세기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외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이색적인 선거 벽보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당 상징색인 초록색 바탕에 당명은 없고 3 안철수 이런 글자만 쓰여 있는 것인데 이를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석 광고연구소 대표는 이 광고에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더니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석 대표는 국민의당이 신속한 판단을 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1부입니다. 인터뷰는 김서연 PD가 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네. 저분이 힘이 찬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직접 전화 안 됐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밥 먹자 그러고 굉장히 추진력 있고 과감한 개혁가 스타일인데 하는 짓이나 말을 들어보면 또 막 되게 세밀한 것 같고 좀 제작 예. 기간도 얼마 안 걸렸겠네요. 아주 금방 만들었죠, 저거. 얼마 만에 만드셨어요? 제가 디자이너 작업하는 거 봤을 때 한 2, 3일 안 걸린 것 같은데 보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후보들이 예. 이런 선거 벽보 만들 때는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에는 뭐 선거 전부터 준비한 사람도 있겠죠. 아, 그럼 이거는 정말 짧은 기간인 거네요. 2, 3일이라는 거는. 저는 뭐 국정 운영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의전, 불필요한 절차, 불필요한 회의록, 불필요한 PPT는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런 거나. 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SNS 상에서 일부러 뭐 손 잘렸다, 글씨 잘렸다, 이거 V3다 이런 일부러 식으로. 없습니다. 의도 예. 없어요. 왜 자꾸 의도를 만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도들 예.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 하여간 내한테 돈 들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방국에 지금 이거 만든 것만 드러나도 내가 손해가 얼마고 저게 얼마나 생기는데 내가 뭐하러 이거 바이럴해가 뭐 좋겠어요 나한테. 그래서 네. 이거를 의도적으로 바이럴 만들려고 했다. 의도적으로 당 로고를 뺐다. 의도적으로 손을 잘랐냐 뭐 가르마를 바꿨냐. 그거는 굉장히 머리로 생각하는 차원이고요. 아, 그 가르마 바꾼 거 얼굴 좌우 대칭을 이제 바꿨다던데. 그것도 빛 방향이 이런 게 안 맞았어. 이렇게 모가지하고 몸통하고 맞추려고 바꾼 거지. 저게 뭐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얼굴은 요게 따랐으면 좋겠고 몸은 요거 따랐으면 좋겠고 뭐 그런 식으로 글자 효과 끼워놓고 그렇게 한 거지. 이거를 뭐 저기 스튜디스 면접 사진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 근데 이렇게 네. 좀 파격적으로 네. 제작을 네. 하셨을 때 네. 약간 저는 파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아,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시도를 네. 하게 되면 네. 보수적인 분들은 용납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저게 굉장히 보수적인 포스터예요. 저게 거의 노태우 시절 거거든요, 디자인이. 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보수적인 거다. 그럼 당내에서 뭐 반발은 거예요. 없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뭐 대표가 뭐 몇 분 만에 컨펌이 났다고 하니까. 아, 안철수 대표가 직접 컨펌을 했으니까. 한 뭐 몇 분 만에 바로 보고 뭐 갑시다 이렇게 했다던데. 이번에는 뜨거운 토론의 현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의 설전인데요. 우선 포스터 디자인에 국민의당이 빠진 점에 대한 날선 대화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름 파이터로 통하는 두 사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붙었습니다. 아니, 정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정당명을 쓰는 게 과거에 묶여 있는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아니, 국민당 명 썼잖아요. 그 이름만 국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다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프로의 기법이라고 봐야죠. 문병호 의원님,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국민의당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그리고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국민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이기는 거고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지는 겁니까? 아, 국민은 그렇게 편을 나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국민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그 낡은 과거의 대한민국에는 정치를 부리십니까? 그 부대 정치에는 국민이 없죠. 기득권자들만 있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정치에는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기득권자가 주인이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긴다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것은 패권이 이기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은 국민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긴다는 표현을 문재인 쓰겠죠. 후보가 이기면 패권이 이기는 건 국민이 이기는 게 아니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40% 50% 국민은 국민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국민이 잘 싸우십니다. 과거에 그런데요. 꼭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잠깐만요.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 세력이 안철수 후보 지지한다.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후보는 적폐 세력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해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병호 맞아요. 우리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한 바가 없어요. 국민이 아니 그러면 왜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안철수 후보 그 포스트에 새로운 정치와 과거 정치 프레임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아니요, 과거 정치는 국민이 알겠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치는 국민을 앞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자, 두 분. 그건 알겠는데 예. 그럼 국민이 주인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자, 두 분.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이긴다. 이 등식은 의원님? 다른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지는 거라는 걸 해석이 되잖아요.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에 관한 논전입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문재인 후보야말로 통합에 반하고 분열적이라고 목청을 높였고 이철희 의원은 당내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대꾸했습니다. TBS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분열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후보야말로 가장 그 반통합적이고 분열적인 후보 아니겠습니까? 당내의 세력도 통합 못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도 끌어안지 못하시면서 무슨 놈의 국가를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 통합하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고요. 호박에 죽은다고 소박됩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통합 불운을 한 게 저는 정말 저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실소가 나옵니다. 그것에 더불어 같이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뭐 아니 뭐 같이 안 가고 김종인 대표 탈당을 했고 또 뭐 네. 박영선 의원이라든 또 지금 뭐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통합이 잘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냥 거칠로만 지금 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쪽 지지자들이나 그쪽 내부에서는 반문재인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그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러면 갈수록 저는 이제 확산될 것이고 결국 통합이고 결국은 국민들 같이 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양쪽 또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병호 최고위원님도 당회의 할 때 박지원 당대표 이선으로 물러나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불협함이나 잡음은 어느 정당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거를 잘 정리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게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당에 있는 얘기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과거에 잘못된 분열된 정치 행태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당의 문제는 자기 당이 풀고 그것이 집 밖으로 심각하게 노출될 때 조언을 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저희 당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통합된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강변하시는 것은 그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제가 많죠.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패권입니다. 패권 독선 패권. 자, 아니 일 때문에 두 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건데 예.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후보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표현 자체가 정당의 대표가 쓸 말이 아니다.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퇴임하자마자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예, 아주 부적절한 말씀이죠. 일단 표현 자체가
이 정당의 대표이신 분이 쓰실 말씀은 아니고, 네. 또 이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미 그 퇴임하시자마자 이제 좀 긴장도 풀리시고, 네. 하셔가지고 조금 물론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그 신장병 있으셨던 거는 네. 개임 중에 이미 증세가 있었고요. 네. 사실은 개임 중에 신장 투석을 받으셨어야 됐는데 네. 신장 투석은 받으면은 업무를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임 중에는 정신력으로 버티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네. 그것은 다른 분들도 그 과거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다른 분들도 그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건강 문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퇴임 이후에도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을 고리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DJ를 좀 힘들게 했고, 뭐, 이런 표현은 좀 쓰기, 뭐 합니다만 썼으니까요. 골로 보냈다. 이런 표현은, 글쎄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 자체는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 판단해서 나온 결정인 건 맞는데, 네. 그것을 또 문재인 후보 개인에게, 그것을, 책임이 거기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네. 이미 뭐 시작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다 잊고 네.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네. 다 잊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고인께서 네. 그것을 자꾸 들추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뭐 박지원 대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다 이런 이제 뭐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뭐 가까이서 모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문모닝이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공격의 최선봉에 계셔서 이제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예, 그 국민의당 측에서 이제 요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이 좀 격화되니까 네. 예, 민주당 측이 네거티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데 네. 실제로 대부분의 의혹 제기는 언론에서 먼저 했거나 뭐 다른 곳에서 제보가 이렇게 와서 시작된 것이지 네. 민주당이 시작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그쪽에서는 몇 달 전부터 당의 아무런 직책도 가지지 않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뭐 사사건건 이것은 다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말 이른바 문모닝이죠. 예, 예. 그래놓고서는 자기 후보에 대한 검증이 나오니까 이제 네거티브다 하고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시작한 네. 쪽이 그쪽인데. 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를 게 아니기 때문에 파산할 걱정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지율이 낮아서 선거비용 국고보조를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면 정상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뭐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국민과 당원이 마음을 모아서 선출한 후보를 자기 마음대로 뭐 내려와라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네. 자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인 발상인 거죠.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뽑은 후보인데 네. 그러면 그 논리라면 1등하는 후보 말고는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다 사퇴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후보는 내려와야 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도 아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네. 둘 다 좀 지지율이 내려오는 편 아닌가요? 그분들도 다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종구 의원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최근에 이제 보면 기자들에게 이런 전화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 밥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사담을 하다가 툭 튀어나온 얘기고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고 근데 이게 언론에 상당히 와전 왜곡이 됐다. 진위가 예.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고 나서 당협위원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의 이제 지역 사령관들이거든요. 각 동네마다 이제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네. 전국에 한 250명 넘게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 전체 사령관들이 모여 있는 톡방이 있어요. 단체 톡방. 네. 이 단톡방에 뭐 당에서 출당시켜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앞장서서 출당시키겠다. 막 이런 굉장히 격앙된 그 얘기들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내부의 반응은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면은 뭐 이종구 부위원장이 사견이라고 하셨다지만은 지금 뭐 몇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바른정당 의원 한 20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도 다른 의원 여러분이 또 이런 의견에 공감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보도 자체를 이제 저희도 알아봤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갔었다고 하는 분 얘기가 그래요. 식사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한 적은 있지만 결론은 그날 네. 그 자리에서도 적전 분열은 절대 안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네.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네. 그게 결론이었다고 그래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피할하기 위한 알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쉿!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재제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 양자 토론, 문안 토론.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이 호남의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는 구름 날씨에도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저 문재인, 이번에는 기필코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겠습니다. 호남은 내가 먼저 갔습니다. 왜 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초를 칩니까? 내가 광화문 유세하니까 광화문 따라오고 전북대 가니까 전북대 따라오고 제 후광을 받고 싶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국민의당의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박지원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야 한다. 그래야 광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이지요. 선거에 호남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정치 선동 그만하십시오. 안 후보님,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어째서 안 후보님 유세할 때는 사람들이 안 모일까요? 지금 모인 분들 비하하는 겁니까? 근데 비결이 뭡니까? 거기는 늘 문전성시를 이루던데. 아, 이유가 있죠. 안 후보님 유세장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 갔다가 조폭한테 처맞을까 봐.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모두가 안 후보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폭뿐입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저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저를 두고 차악이라고 했습니다. 차악이라고요? 아니, 조갑제도 안 후보님을 차악이라고 했지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북한과 조갑제가 차악이라고 하더니 안 후보님, 기분 좋으십니까? 칭찬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넘버2라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홍준표는 제가 문재인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이란 말입니다. 저 안 후보님, 그것도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삼성에다가 안랩 제품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초인류 기업 삼성에다가 안랩 제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면 제가 만든 안랩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안랩은 왜 미국 법인에서 적자가 났을까요? 혹시 따님 때문 아닐까요? 당신 양산에 있는 800평 아방궁 의혹이나 해결하십시오. 이 확실히 해두지요. 제 양산 집값이 3억 1천만 원인데요. 안 후보님 상계동 전세 보증금이 3억 4천만 원이라고 하지요. 하하하하, 제가 또 이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이길 후보 누구겠습니까? 그나저나 천안함 유족들에게는 사과 똑바로 안 할 겁니까? 현충원에서 사진 좀 찍겠다고 천안함 유족들을 내쫓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작 그게 답니까? 천안함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세월호 때도 가짜 단식하더니 당신은 숨 쉬는 것 빼고 밥 먹는 것부터가 모두 정치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의 손길을 뿌리친 거라고 봐요.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문재인 후보의 도움 요청 하루 만에 거절하신 겁니까? 뭐, 오래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 나도 그 배알이 있는 늙은이라고 봐요. 아, 근데 제가 우리 이님 확실하게 입장 표명하시는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탈당한 사람이 그 미쳤다고 거기 또 가겠어? 그런 일은 뭐 앞으로도 추호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아, 문 후보님 어떡합니까? 이님이 절대 캠프 합류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님만 부리시더니 막판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 은혜 잊기 전까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싸가지 추호도 없는 인간, 확 입당해서 그냥 유세 도와줄까 보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문재인 당신 씹을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 안희정이가 널 돕지 않는 거라고 봐요. 안희정 동지 아들이 저와 선거 유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그 이님 이러다가 안님 도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갑자기 또 입장이 모호해지세요? 영감님, 알아서 하신다고요? 누가 받아준답니까? 홍석현 데려오면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못돼 처먹은 인간, 그 이렇게 추파를 내밀었건만, 아니,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나는 그 총리까지 바라지 않는다고 봐요. 뭐 그냥 뭐 경제부총리라도. 이님, 그 재취업은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하셔야지요. 그 이 똥보 새끼, 너나 저래 이 새끼야. 어? 그 대선 때 후보들이 걱정해. 혹시 똥보 니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까? 어? 국민 밉상, 어? 국민 막말꾼. 그러니까 너 안철수 지지해라. 어? 홍준표가 역전하게. 그런 다음에 그 문재인 지지하는 거야. 어? 홍준표가 또 역전하게. 그러면 이님은 홍준표한테 접근하시고요. 어? 내가 너를 1등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이 씨발 새끼. 어떻게 알았어? 자, 오늘의 퀴즈 문제 내주시죠. 그 홍준표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어? 여자가 하는 일은 하늘이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를 해먹으려면 어? 무당 하나씩은 있어야 하나 봅니다. 어? 그 홍준표가 말한 여자의 역할,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오늘은 안님이 빨랐네요. 정답은 의사입니다. 여성이 의사가 돼야 남편 예비군 훈련을 빼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답. 네, 문님. 남녀 할 거 없이 페미니스트가 돼야겠죠. 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드립니다. 자,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파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겨레 이승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대권 레이스가 한창인데 말이죠. 예. 네. 첫 소식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에 문재인은 대구, 안철수는 광주 이렇게 갔는데 네. 지역의 민심을 들어보셨다고요? 성환용 선임 기자가 이제 지역 민심을 들어봤는데요. 네. 일선 취재 현장에 복귀하셨군요. 원래 현장을 많이 챙기세요. 네. 뭐, 네. 사실상 리베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장도 하시고 또 하는데, 네. 이제 성환용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관계자들한테 이제 민심을 전해 들었죠. 일반 기자들이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 만나는 거 다르게, 또 정치 현장에 있는 그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구에서는 왜 문재인을 싫어하는가. 그 다음에, 호남에서 안철수의 지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거를 질문을 던졌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구 쪽을 잘 아는 정치 관계자 얘기는 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대구에서 그냥 싫다, 이제 이유 없이 싫다는 거는 여전히 강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안 후보가 계속 격차를 좁혀가면서 간다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지만 만약에 격차가 더 멀어진다면 안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고 차라리 기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지역의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 TK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런 조사지만 또 이게 오피니언 리더와 또 일반 시민들의 여론 다를 수밖에 없긴 하는데요. 예, 예, 어쨌든 문 후보가 대구를 첫 유세 지역 선정한 것 자체가 대구에서 어쨌든 약세 지역이다 보니까 최대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는 의도도 개입돼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조사에서 대구에서 1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사에서는 여전히 안 후보가 좀 위에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제 가서도 통합이랑 그다음에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할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문 후보 같은 그런 점을 강조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전사를 동안 안보 강화에 대한 얘기들 대구에서 이제 듣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염두해서 유세를 한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아니 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뭐 집권 이후에 그 플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까? 그건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신호를 줬다는 자체가 어쨌든 한국에 약간 그 운신의 폭은 좀 넓어졌잖아요. 예. 물론 이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안보에 대해서 불신을 보내는 대구 유권자들한테 예예. 조금 더 힘을 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부디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렇죠. 광주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엇갈리긴 해요.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조금 앞서거나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긴 합니다.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 뭐 여전히 안 후보가 광주 전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쨌든 그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양쪽 생각은 다르죠. 이제 광주 같은 경우가 결국은 그동안 우리 정치 1번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어쨌든 예, 예. 광주가 정치를 이끈다는 이런 자부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현금 막바지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해요. 예. 될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 야권 후보라면. 네. 어쨌든 될 사람을 뽑아줘야지 뭐 호남의 발전도 그렇고 호남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약간의 반감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반감들 때문에 국민의당 안 후보를 지지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데요. 이거는 총선도 그렇고 그동안 최근 몇 년 선거에서 호남의 민심 항상 이 부분들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세대별로 보면 20, 30대에서는 확실히 문 후보 호감도가 높고요. 총선 때도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렇고요. 예, 예. 50, 60대에서는 안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예. 제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우리 이승준 기자님도 한번 예측해 보시죠. 호남은 네.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저는 선거 막바지를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좀 차이가 더 벌어지거나 계속 차이가 유지된다면 네, 차이가 벌어진 다음은 1위가 네. 문재인, 2위가 안철수. 예예예. 예, 예.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호남 쪽에서는 문 후보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해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광주 전주에서 했던 그 유세를 보면은 물론 안철수 후보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박지원 대표가 박지원 네. 대표의 이런 네. 지역 감정 조장 발언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죠 그 박지원 네. 대표의 지역 감정 발언 네 뭐 단독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미 지역 언론에서요 그 유세를 지켜본 기자가 먼저 썼더라고요 광주 지역지에서 네. 근데 이제 9대 일간지 네. 중에서 문제 제기한 신문은 한겨레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실상 저희들도 그 발언 듣고 약간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예, 예. 문 후보가 대북 특검 송금으로 예. 이게 항상 박지원 대표 단골 레퍼토리였죠. 뭐 대북 송금 특검으로.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힘들게 했다고 그동안 뭐 당대표 경선에서 많이 공격했었는데 예. 어떤 표현을 썼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골로 보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예. 나중에 본인들도 문제가 되는지 알아서 보도자료에 있는 나락으로 보냈다라고 순화해를 했더라고요. 나락이나 골이나. 하지만 현장에서 뭐 명확히 다 기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 예. 네. 예. 이게 결국 전주에서 이런 걸 했는데 결국은 예. 지역 감정을 기대는 공격 방식인 거잖아요. 예. 네. 결국은 그 정서를 자극해서 당시에 당대표 용선 때도 박지원 대표 그 적절히 활용을 했었어요. 네. 문 후보에 대한 반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문 후보가 그걸 했다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서의 문제인 거잖아요.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핍박했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형성된 정서를 자극하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까지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전형적인 지역적인 문제고 저희 기사에 뭐 전문가가 지적도 했지만 후보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자꾸 박 대표 같은 게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충돌하는 거고 모순된 거잖아요. 예. 자꾸 과거에 기대서 지역주에 기대서 뭘 갖고 온다고 하는데 안 후보의 컨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미래. 예. 새로운 산업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나가시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당선에 방점을 둔 반면 박지원 후보는 호남에서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분 이거를 지키기 위한 어떤 서로의 욕망이 다른 측면에서 빚어진 이런 사태가 아닌가라고 송명훈 소장이라고 일부 시간에 나오시는 분이 네, 네. 아, 그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타당한 지적이죠. 네, 네. 예, 하여간 참 이 양반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 호남의 시민들이 가장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인데 그분들한테 가서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을 하다니 난 이것만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따라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박 대표가 실수도 하셨죠. 뭐 인터넷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주 유세에서 문재인이 돼야 호남의 가치가 돌아온다라고 했다가 급하게 네. 수습한 내용도 있었고요. 예, 제가 그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아, 네. 돌고 있는 네. 그 반디캠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거. 아, 제가 그 영상의 출처를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아, 김용민 씨예요. 네, 네. 전화 드릴 걸. 네. 이거. 네. 예, 뭐 출처를 밝힙니까? 뭐 제가 촬영한 것도 아닌데요. 그 저기 네, 네. 국민의당이 올린 자료를 그 부분만 제가 딱 캡처를 네. 한 겁니다. 예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캠프
뭐 네. 서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캠프라면 승리를 장담하고 어쨌든 벌어진 사실들을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감을 줬다는 거죠. 문 네. 후보가 캠페인에 들어갈 때 사실상 안 후보를 약간 앞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전에 예. 안 후보 쪽에 약간 실수들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첫 출발에서 기선을 제압했고 그리고 내삼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뭐 비전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이게 먹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뭐 문재인 1번가 정책을 쇼핑할 수 있다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민특보단이라는 또 홈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회원가입을 하긴 하지만 예. 다음 문 후보의 유세 지역은 어디가 좋을까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특보가 뭡니까? 그 자문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겠다는 이런 건데 이런 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인터넷에 먹히고 있고요. 지금 예, 예, 그렇다면 예. 이게 안정된 제1당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예. 쪽으로 승리가 올 것이다라고 문 후보 쪽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안캠프 쪽은 뭐 예. 자기들이 통합과 미래를 일관되게 강조했고 어쨌든 골든크로스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지금 뭐 포스터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들이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무슨 통합 안정 이 구호로 골든크로스가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건 이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는 치밀하게 또 표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캠프에서는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네. 네. 아니 근데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뭐 어떤 뭐 공약을 제시해서 이쪽 지역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 혹은 뭐 아무개를 끌어와서 그 사람의 명망을 앞세워가지고 견인을 하겠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 쪽의 아무개 인사의 약점, 단점 이걸 부각시켜서 그 후보의 지지층을 한마디로 이반시키도록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사실상 보면 지금 국민의당이나 안 후보의 전략은 안 후보 개인기에 좀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상 양쪽에 뭐 유튜브나 인터넷 활용하는 것만 단적으로 봐도 거기는 문 후보가 전면 나서기보다는 그 당의 여러분들이 나서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안 후보 같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방송들을 보면 안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 같은 활용해서 당보다는 안 후보의 개인을 많이 앞세우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뭐 기반 같은 걸 좀 활용해서 그쪽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유세 방식도 지금 문 후보 쪽은 뭐 다양한 계층별로 공략하는 유세단을 운영한다면 국민의당 쪽 같은 경우에 안 후보랑 손학규 원내위원장 그다음 박지원 대표들이 전국을 누비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박지원 대표는 호남 밖을 잘 나가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박 전 대표가 이제 소구력이 있는 데도 호남이긴 하니까요. 예, 다른 예. 지역보다는. 네. 또 영남 지역에서는 인기가 좀 없어요. 인기가 없고 수도권에서도 사실상 이제 젊은 세대에게 박 전 대표는 와닿는 이미지는 아니죠. 오히려 뭐 유승민 후보가 약간 젊고 합리적인 분들이 더 먹히는 게 있고 수도권에서는 보면. 예. 네. 아유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명민하고 말이죠. 굉장히. 열정적인 박지원의 정치가 이렇게 낡고 고루하고 구태의연한 이런 그 정치로 퇴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국민의당은 당 간판보다는 안철수의 명망으로 이번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 같은데 그래서인지 포스터에다가 국민의당을 안 넣었어요. 네, 안 넣었죠. 물론 이 포스터에서 디자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호평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조동원 새누리당 전 선거 홍보본부장이나 그다음에 뭐 손혜원 의원마저도 약간 호평을 했죠. 호평. 아, 이 호평이요. 손혜원 의원도 괜찮다고 했는데. 아, 호평입니까? 예. 네. 아.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로서는 장점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 예, 예. 이게 아마 일반 또 시민들과의 괴리되는 지점일 수 있는데 그 포스터는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좀 혁신적이고 새로웠으니까 이게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지만 이제 선거 포스터라고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안철수는 확실하게 도드라집니다.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국민의당보다는 안 후보의 개인이 도드라지는 거고 뭐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는 굳이 뭐 국민의당을 내세울 필요 없다. 그거는 지금의 광고 전략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또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는 왜 당을 앞세우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네. 예, 예. 아니 그 선거 포스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게 또 합성 의혹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상 지금 합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사진부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한겨레 그러니까, 사진부가. 네, 한겨레 네. 사진부가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 사진들을 비교해보니까 몸통은 전주 유세, 정주 경선 당시 사진이고 얼굴은 서울 경선 당시 사진을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닐까 지금 저기 추측이 돼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분석해보니까.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상당한 네. 뽀샵질이 가해진 거군요. 네, 실제로 가르마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네. 예, 예. 여러 가지 포토샵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포토샵 최소화는 거짓말 아니냐고 논평을 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포토샵을 어느 정도 많이 거친 사진으로 지금 보여요, 보면. 네. 뭐, 그럼 신선하다, 새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예. 포토샵을 최소화했다라는 것이 또 국민의당 입장 아닙니까? 예. 네, 그, 처음에 김경진 의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포토샵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누리꾼들 중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네요. 이 도대체 그러면 진짜 안철수는 어디 있냐, 포스터에. 네. 여러 군데서 합성한 거니까요. 예, 네. 예, 예. 물론 이제 노이즈 마케팅 측면에서는 성공했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화제가 됐으니까. 예. 네, 그렇죠. 네. 화제가 된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네.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가식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일반적인 그래서 홍보 전략과는 좀 달라야 할 텐데 말이죠. 네. 그 국민의당 그 플래카드 보니까 아, 이 녹색 바탕에 뭔가를 적어 놓았는데 아니 후보 이름은 까맣게 칠해서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위에 있고 아래 그 안철수 후보가 있으면은 그냥 문재인 후보 플래카드로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또 비 오는 날에 어디 그 농협 지점 앞에 이게 걸렸는데 농협도 이제 사실은 녹색 바탕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농협 마크가 있고 또 안철수 후보 또 플래카드가 아주 그 뭐랄까요? 맞아요. 딱 그 구도가 딱 맞아요. 네네. 녹색이 뭐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약간 농협, 이게 농촌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대선이 아니라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온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아, SNS 스타입니다, 제가. 예.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1위 해야죠, 1위.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특종 네. 하나 좀 짚어주시죠. 아, 네. 그 국정원이 우파단체인 한국자유연합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가 됐죠. 저희 야, 단독 보도인데요. 보수시민단체까지 만들어, 국정원이. 네. 그렇죠. 사실 그 댓글 부대 이후에 예. 그리고 그 어버이연합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죠. 예. 이분들 어버이연합 제가 그때 취재도 담당했었는데 어, 예, 예, 그 예. 여러 가지 시기별로 보면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이 단체들이 몸집을 불려나가는 시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 그랬죠. 예. 네 그렇고 자기들끼리 막 이권 다툼한 적도 있어서 막 주먹 다짐한 적도 있었고요. 어버이연합 그 추선희 사무총장이랑 뭐 탈북자 단체들이랑 예. 주먹 다짐해서 소송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당시에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보면 어디선가 돈이 유입되고 이것들을 나눠 먹고 몸집 불려가는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 이제 보여주는 전형적인 일 같아요. 예. 지금 보면 국가정보원이 민간 기선 조직인 알파팀이라는 걸 운영했는데 한겨레 21 기자들이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상 국정원이 한국자유연합이라는 20, 30대 위주의 보수 우파 단체를 사실상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활동 방향까지 제시를 했다는 서류와 인터뷰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한 것들이 뭐 진보 진영에서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소식지 형태로 계속 비판과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네. 이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팔트에 나가서 또 폭력 아닌 폭력 같은 걸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문제는 계속 밝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로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아스팔트 우파들이 하고 옴지 불려간 문제들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개입돼 있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 21이 아 이거 큰 거 하나 낚았네요. 예, 이거 네. 저 대어를 낚았는데 이것이 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예, 이런 실체가 규명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여론만 조작했을까? 댓글만 작성했을까? 선거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런 또 의문도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 1시간 전쯤에 나온 보도인데요.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독대할 때 손석희 사장을 갈아치우라고 여러 차례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찾아보니 홍석현 회장이 예.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JTBC 외압에 대한 얘기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파 단체를 부추기고 또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방식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작이죠. 제대로 네. 진실을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쓰레기들이 집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한겨레 이승준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전창걸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예. 요즘 이렇게 그 목소리를 이렇게 허스키하게 하는 게 유행이라 그래서. 아. 전창걸입니다. 허스키한 게 아니라 그 저걸 해야 됩니다. 루이 암스트롱.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아, 네. 아, 힘드네요. 네. 이 성대가 상합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저 창걸이 형님은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네, 뭐 마음이 아니라 저는 지난 5년 전부터 꾸준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었던 사람이죠. 아, 아니 뭐가 좋아서? 저는 그 문재인 후보님이 갖고 있는 깨끗한 원칙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정치를 잘 알겠습니까만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예. 그 많은 공천 장사치들을 물리치고 깨끗한 공천 기준을 세우고 정치인의 기본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민주당이 지금 지지를 받는 것도 그때 그 당대표를 했던 원칙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이번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저는 57% 정도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정도면은 역대 최고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힘을 얻어서 뭐 적폐청산이나 예. 다시 밝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4년 전 12월 19일 그때 창걸이 형은 뭐 하셨어요? 그때 막 힘든 시절을 보내고 나왔었죠. 예. 네. 아이고. 아, 예. 그날 밤은 정말 나이트메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12월 19일 밤. 아. 다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변고였는지. 더 플랜이란 영화 보셨죠? 네, 봤는데요. 예. 저도 그날 물론 이제 그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예.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예. 서영석 씨랑 진행하는 뭐 이런 팟캐스트를 여러 개를 틀어놓고 예. 분명히 이겼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는 예. 결과가 분명히 이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뭐 속으로 이거 음모론인데 네. 아 전임이 후임한테 예. 아버지 이름으로 5.16 찍어줄 테니까 예. 내가 먹은 거 예. 뭐라 그러지 마라. 아. 이랬다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이거 혼자만의 판단입니다. 예, 이건 뭐 사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판단의 영역이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네. 하여간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에는 이런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의구심을 가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진실이 규명돼서 CCBB가 네.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4년을 어떻게 버텨왔나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네. 새싹당 공차였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뭐 또 김용민 씨를 비롯해서 네. 불리한 환경에서도 옳은 목소리 그리고 또 바른 소리를 전달해 준 그런 분들의 덕분이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버텼느냐. 바로 새싹 땅콩차.
예. 새싹당 콩차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시면 좋습니다. 맛도 좋고요. 네.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물 대신 드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뭐 집에다가 이렇게 물 대신 재놓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시은하고도 둘, 셋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새싹당 콩차가 없으면은 예. 몸이 금방 좀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겪고 있어요. 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요. 예. 남자분들 중에서 또 그 남자가 좀 잘 됐으면 좋기를 바라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해서 티백을 구매하셔갖고 이렇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하늘이 부여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어서 이건 남자만 마셔야 된다. 네. 뭐 이런 겁니까? 아, 근데 남자에게 특히 좋고요. 예. 여성분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그 지표는 남자가 조금 더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아. 네. 물론 이게 그 천연물질이라서 예. 땅콩을 새싹을 키운 거라서 예. 남녀를 구분하진 않지만 아. 제가 또 직접 저만 실험해본 결과만 말씀드리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자, 새싹 땅콩차로 우리가 마지막 힘을 더 내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070-8635-1288, 070-8635-1288, 새싹 땅콩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만나겠습니다. 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우리 고 반장님의 어떤 신상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상의 변화는 아니고요. 예. 아니, 일신의 영달을 위해 특정 예. 대선 캠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예. 자유당은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에 입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뭐 어느 당에도 들어가진 않았는데 다만 이번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제안이 와갖고요. 네. 그래서 보훈특보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 또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간 자제분들, 또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누구처럼 군 병역을 기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면 네. 그들을 애국자로 예우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훈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훈특보를 하기로 허락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오늘도 이제 이러이러한 정책, 그래서 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쪽에 정책 공약이나 발표가 좀 부진한 것 같다 해서 좀 촉구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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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사실은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뭐 전혀 네. 우리 저 고상만 반장께 드린 적도 없는 말이지만, 고상만 반장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너무 근데 네. 이렇게 초야에 묻혀서 인권활동만 하시니까 아,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현실 정치에는 앞으로 들어갈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불합리한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 정치 속에서 몸을 담으신 걸 보니까 아, 너무 보기 좋아요,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네. 건강한 정책 제시, 대안 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아주 왕성하게 양보하지 않고 예. 열심히 하겠지만 예. 뭐 지금 당장 정치를 할 생각은 없고요. 예. 그 조금 더 제가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사실 입당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김용민 브리핑 방송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의견 자유롭게 제시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보다 더 실력을 키워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예, 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예. 짧게. 예. 이것만은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한다. 뭐, 꼽으시는 예. 거 있으면 짧게 제목하고 한 줄, 이런 정도로. 오늘도 방금 전에 국회 가서 기자회견을 했고, 다음 주 방송에서도 다루겠지만, 예. 장준하 선생님 오늘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기구 예. 국가 차원에서의 추진 이거 오늘 기자회견으로 얘기했는데요. 반드시 이건 누가 되든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인데요. 예, 예 바로 친일 청산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아 좋습니다. 예예 예, 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벌어진 적폐. 이 적폐 하나둘이 아니죠. 정치 공방에서 적폐 청산을 문재인 캠프에서 주장하니까 국민을 적으로 삼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폐기해라 이런 압박을 여러 군데서 하던데 적폐는 결코 연대의 대상도 아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PD님. 예. 적폐는 살로 치면 고름입니다. 고름은 아무리 둬도 살이 될 수가 없고 네. 그것은 짜내고 제거해야지 사람이 살지 그것을 공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적폐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 공직사회에서 있었던 일화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예예. 예,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얼마 안 돼서 각 부처별로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권력 기간 동안에 정부 하에서 외부에서 채용되었던 공무원에 대한 파악이었어요. 아, 이거 속보이네. 어? 속보여. 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예, 정치 보복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명박 정부 여기에 모든 외부에서 채용된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 예, 바로 강제적인 사퇴를 강요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대표적 사례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일 바로 이 사람이 아주 그때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탤런트 유인촌 씨, 예. 뭐 찍지마 씨바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른바 짤방이라고 해서 꽤 지금도 유명하던데 예. 바로 이 유인촌 씨가 당시에 전 정부 하에서 채용됐던 기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강요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실시한 후에 거기서 나온 무리한 결론을 가지고 해임 조치를 했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이후에 강제 해임시킨 분 중에서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예.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다 내쫓았는데요. 예. 이렇게 사람을 내쫓은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이후 전 정부 하에서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졌던 국가기관 역시 폐지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저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친일 관련 과거사기구 지금은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거든요. 예. 오늘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저는 이제 2002년도에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님 관련한 의문사 관련 조사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4년간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친일파가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기속하는 그 조사관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예. 이렇게 4년 동안 우리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친일파, 이 숫자가 총 몇 명이었느냐.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은 1,005명이었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친일파로 국가가 규명한 사람은 1,005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재산을 취득한 국가 환수 대상자는 모두 16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했는데 이렇게 36년 동안 친일 행각을 한 자가 그럼 168명, 1,005명밖에 안 되냐. 만약에 그렇다면 예. 이 나라는 정말 애국자가 넘치는 나라일 텐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진실은 끔찍하죠. 여전히 친일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을 마땅치 않게 여기던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 친일 대상을 제안하고 제안하고 또 쪼개고 쪼개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정된 게 바로 이 숫자밖에 되지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환수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2,359필지에 이완용 같은 친일파 소유 토지를 국가가 환수했는데요.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의도 지금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땅. 예. 예, 이 땅을 이제 저희가 친일파로부터 국가 기속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것을 2010년도 당시, 지금은 이제 꽤 더 올랐을 겁니다. 2010년 당시에 이 공시지가로 이렇게 분석해보면요. 약 2,10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규모였는데, 이렇게 이제 환수했던 토지를. 예. 국가 유공자 후손을 위한 재원으로 이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가운데에 노력해갖고 국가가 기속했던 이 땅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결과물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4년 동안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도 친일 재산과 관련한 기록이 너무 없고 또 57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조사다 보니까 너무 뒤늦게 조사가 된 거죠. 생존자도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청산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은 했지만 그나마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일본인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소유하고 있다가 예. 폐망 후에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현재까지도 당시 일본인 명의의 토지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이게 이제 강제로 수탈했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져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 땅이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일본인들의 명의로 현재도 남아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토지 브로커들이 이 사실을 알고 허위로 증인을 내세워갖고 자기들 명의로 빼돌린 사례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4년 기본 활동 기간 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 위원회가 4년 플러스 2년을 추가로도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2년 더 활동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6개월만 더 연장해달라고 정식으로 청와대에다가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때 청와대의 답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답변은 굉장히 간결했어요. 뭐였냐면 노, 반대했습니다. 됐으니까 그냥 문 닫고 가라고 하는 게 당시 청와대의 답변이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이러한 그 이명박 정부의 반응 사실 예상했던 거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일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2007년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가 530만 표 차이 정말 참담한 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요.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조사관들의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신 내린 업무 지시가 뭐였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중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계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이거부터 처리하라고 하는 지침이었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예. 이제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 조사하지 못하게 막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수위 기간 두 달 안에 이명박 정부 또 이 한나라당 새로 여당이 되는 이 사람들의 친위 쪽부터 먼저 조사해서 국가 기속하라라고 하는 지시였는데 이런 지경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기속하는 활동을 이명박 정부가 연장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더 이상 부착의 활동 연장 요구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남은 업무를 빨리빨리 정리하고 일정을 끝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저희가 크로스 체크가 되지 못한 가운데 좀 바쁘게 위원회를 정리하게 됐고, 결국 그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이제 활동 보고서를 법률에 의하면 작성한 후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이것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위해서 당시 위원회에서는 김창국 위원장이죠. 초대 인권위원장을 하셨고, 이제 4년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이분이 하셨는데, 예. 이분이 이제 이명박 청와대에다가 대통령한테 활동 보고를 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보고서를 공표한 후에 위원회를 닫으려고 하니, 그러면 면담 일정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거는 의례적으로 국가기관이 이런 활동을 하면 청와대에서 위원하고 위원장들 초청해서 보고받는 게 마땅하니까 그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 역시 돌아온 답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 지금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오토바이 택배로 보고서를 보내라라고 한 겁니다. 웃음밖에 안 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야, 한마디로 말해서 2008년의 반민특위였군요. 그렇죠. 정말 49년도에 있었던 그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일이었는데, 자, 왜 이렇게 이명박 청와대에서는 이 과거사 관련 기구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이후에 이 과거사 관련 기구를 한꺼번에 모아갖고 폐기 처분하는, 강제 종료시키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뒤에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위원회가 문을 닫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5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명단을 정리하는 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인데요. 여기서 2009년 11월 28일 날 위원회 업무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때에 당시에 그 이 위원회의 성대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그 보고서 환지를 가지고 어느 분의 묘역을 참배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묘역에 참배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른바 수구 언론과 인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그렇게 성대경 위원장이 위원회 보고서, 친일파들의 명단을 정리한 보고서를 가지고 참배한 게 누구였냐면 2009년도 5월 23일 날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정부하에서 만들었던 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렇게 서거한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게 보고서까지 가져가서 친히 묘역에다가 그거를 헌정하는 걸 보고 당시에 수거 언론은 봐라, 과거사 관련 기구 누구 건지 확인되지 않냐, 이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위원회 과거사 관련 기구 전부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예. 결국 이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문을 닫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사실에는 또 다른 깊은 내막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연인데요. 예.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이, 즉 참여정부와에서는 이 재산조사위원회와 그리고 명단을 정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일제 강점하에 강제로 동원되고 연행됐던, 그래가지고 강제도욕을 했던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들을 모시고 청와대에 초청해서 임명장 수여한 후에 다과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4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재개되는, 다시 재개되는 친일청산활동의 깊은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부탁을 위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내 임기가 2008년 2월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는 2009년 11월에는 내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일이 끝난 후에 그 보고서를 하나 제가 받아볼 수 있겠냐 라고 부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대경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제가 직접 그 보고서 가지고 찾아가서 퇴임하신 후에라도 꼭 전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후에 이명박 권력에 의해서 노 대통령께서 서거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그래서 찾아뵐 수 없게 되니까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고자 묘역으로 가서 그 친일 명단 보고서를 한 줄 놓고 출묘에 묵념을 한 것.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후에 이명박 권력이 온갖 비난과 저주를 하면서 모든 과거사 관련 기구를 통폐합하고 그리고 문을 닫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5월 9일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는 미진하게 문을 닫은 이런 친일 관련 기구가 예. 다시 출범해서 제대로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이를 통해서 멈춰진 민족 정기 바로 세우는 활동은 이 나라가 다시 망하지 않는 확실한 길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내부에서 동조하는 매국 세력, 이 매국 세력이 없으면 절대 어느 나라도 망하지 않는데 그 매국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천국이 되고 있는 지난 9년이었고 이런 매국 세력에게는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요. 진짜 애국자 예우하고 매국 세력은 단죄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권력 9년간 찢겨진 민족 정기가 바로 세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과거사 관련 기구 두 번째 이야기 예. 사라진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장준하 선생님 등 의문사 피해자와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기구가 참 많은데 오늘 소개해 주신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네. 또 재산환수위원회하고 네. 그 화해진실위원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화해진실위원회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조사기구고요. 예.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파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친일파로 규정된 사람의 명단을 재산조사위원회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소유를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예. 그 사람의 명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지역으로 소유되어 있는 확인되는 토지를 저희가 전부 다 일일이 대조해서 그래서 일제시대 때 소유했던 재산이 제3자에게 그 후에 팔리지 않고 그 후손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국가가 기속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힘들어요, 그 참여정부 때 못했던 숙제를 민주정부에서 또 해야 되는 예. 거군요. 예. 예. 9년의 세월 동안 또 얼마나 또 은폐하고 은닉했을지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예. 네. 아, 이꼴 보려고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막 울분이 나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상만 반장님 바쁘시겠지만 하여튼 좋은 말씀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축구박스입니다. 광주 민중항쟁 올해로 37주기가 되지요. 우리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몰입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광주 학살을 자행하고 광주 정신을 부정하는 낡은 세력이 집권은커녕 현저히 낮은 득표율로 인해 파산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1, 2위는 광주 정신을 받들겠다고 다짐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건설한 민주당 기반의 정치인들입니다. 그중 1위인 문재인 후보 어제 광주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 5.18 민주항쟁을 모욕하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됐습니다. 딱 한 달 뒤가 되면 5월 18일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대통령이 9년 만에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이 노래를 재창하는 장면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한 달 뒤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제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목청껏 우리의 노래 광장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를 것입니다.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봄비에 꽃비가 아주 한방눈처럼 내렸습니다. 예. 우리 김PD 빵집 좋아하십니까? 아유,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는데 요즘엔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확실히 빵은 동네 빵집이 맛있어요. 저기 뭐 피, 뭐 티 이런 데 말고. 그렇군요. 오늘 빵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은 빵집을 잘 안 가봐서. 옛날에 빵집은 뭐 어떤 문화센터 같은 곳이었죠. 사교장 비슷하기도 했고. 예. 대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네요. 성심당인가요? 네, 아, 아시는군요. 예. 네, 성심당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과 함께 김태훈 선생이 쓴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뭐 빵집의 기억 또는 추억이 한둘씩은 다 있을 텐데 대전 사람들에게는 이 성심당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군요. 특히 튀김 소보로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포콜라레 운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포콜라레는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라고 한다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깨아라 루빅이라는 그 젊은 여성이 20대 여성이 방공호에서 대피하고 있다가 우연히 책점 보듯이 성경 구절을 발견했답니다. 예. 이 깨아라를 사로잡은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39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 하나에게 베푼 것이 예.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뭐 논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기아라는 그 모든 인류가 형제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를 꿈꿨다 그럽니다. 예. 파시즘이 맹인을 떨치던 시대에 기아라 루빅이라는 사람은 벽난로처럼 따뜻하게 모든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삶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하는 따뜻한 그 공동체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확산된 게 모두를 위한 경제, economic of
커뮤니언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경제를 통해서 많은 수익금을 기부하고 하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 이 실천을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곳이 성심당 빵집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연히 신문에서 이 성심당 기사를 봤는데 대단히 놀라웠어요. 사실 제 주위에도 CEO가 몇 명 있긴 한데 예. 그분들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함께 일하는 여러 사람들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게 엄청난 그 사회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심당 직원이 자그만치 400명이랍니다. 예?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죠? 야. 400명이고 직장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그야말로 그 가족주의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의 삶을 사는 가족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세금 아주 열심히 내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포콜라레 운동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경제를 실천하는 예. 멋진 빵집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그 사회적 경제와 그 EOC, 모두를 위한 경제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라는 분이 있답니다. 그 이탈리아 교수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성심당 같은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성심당 같은 곳이 바로 자본주의의 대안이자 시민경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답니다. 아. 그러면서 성심당의 철학,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나누는다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경영방식,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영방식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 100개의 중소기업이 생겨난다면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성심당 빵집 네.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봤는데요. 경영 이념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이 로마서 12장의 그 유명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네. 성서 말씀이 있는 로마서 12장의 17절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걸 이제 경영 이념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네요. 예. 네. 근데 그게 이념으로만, 그 슬로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실천해 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소중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황 오셨을 때도 그 우는 자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심당에 들렸다 그러시죠. 아. 이 책에 사진도 함께 실려 있는데요. 예. 그런 400명이 넘는 그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시민경제에 나갈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이게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의 외부를 상상하는 게 아닌가. 아. 그리고 그게 단순히 상상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실천으로서 자본주의 외부에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그 레빈이라는 사람의 노동의 행복을 얘기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심당에는 노동이 있다. 돈이 돈을 낳는 파생상품 따위는 성심당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기 파생상품 얘기는 저번에 이완배 기자 설명한 거 보고 잘 알았습니다. BW인가요?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야바이 짓을 하는데 파생상품 하니까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예.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답시고 부동산이나 금부치를 사들이지도 않는다. 대신 사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성심당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직하게 일한다. 그리고 그 노동을 소중하게 여긴다.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할 때는 말단 직원에게 미루는 대신 간부들이 먼저 나서서 떠안는다. 성심당의 소통은 바로 이러한 정직한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심당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일치는 레빈이 풀베기를 통해 비로소 농부들과 소통하는 장면과 사뭇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언젠가 우리가 노동을 정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이 없는 인간의 삶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예. 노동이야말로 우리 삶의 핵심적인 근거일 텐데 이 4차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 얘기는 내일 한번 SF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노동이 안정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한
아무리 세상에 돈이 넘쳐난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들,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심당을 시작한 임길순 선생이 함주에서 함흥을 통해서 피난 와서 유명한 그 피난선 있죠? 함흥을 떠난 메드리스 빅토리호를 타고 예. 진해에 내려서 대전에 내려서 그 어려운 1956년에 오기선 신부님으로부터 밀가루 두 포대를 이렇게 선물 받았다 그럽니다. 아. 그 밀가루 두 포대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함께 나눌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심당을 시작한 임길순 선생은 맹목적인 나눔이 신조였다고 하네요. 거기서 출발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화재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도 마을의 하나의 문화센터로서 하나의 중심으로서 대전의 은행동, 대흥동 뭐 이런 11군데인가가 지점이 있대요. 예. 대전에만 있다고 합니다. 예.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장소를 엮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베이커리 체인점들 있잖아요. 예. 체인점들이 동네 골목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아까 우리 김 PD 말씀하셨듯이 동네 빵집에 얽힌 추억들, 기억들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자본의 외부를 상상할 수 있을 때 자본의 생태계도 기업의 생태계도 훨씬 다양해지고 거기에 스미는 우리의 기억들도 훨씬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심당 빵집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선에서 벗어나서 예.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공동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 뒤에 이렇게 딱 적혀있네요. 이건 뭐 계속 성심당을 지켜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두고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반자본주의가. 아, 사람 위에 돈이 있는 이런 세상을 예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문외한이지만은 예.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건 용납하지 않으실 거래요. 예. 반자본주의라기보다는 저는 비자본주의란 말도 선호하는 편인데 예, 예.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공중부양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예, 예. 자본주의 안에 있대 이거 비자본주의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실천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죠. 그게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은. 네. 이것은 그래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판다. 이것이 갖는 의미도 그렇고 그것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고요. 아, 오늘 참 좋은 책. 따뜻한 또 이런 빵집 이야기. 빵을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대전에 계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오래된 예. 아름다운 빵집이 있어서. 뭐 저는 군산에는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네요. 서독제과도 생각나고요. 아, 서독제과. 예. 이 독일제과로 바뀌었죠. 그게 나중에. 그런가요? 예. 우린 서독제과였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네. 서독이 없어지고 독일이 되다 보니까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네. 아. 비도 오고 해서 조금 울진연스러운데. 예. 오래전 들렀던 빵집들 떠올리면서. 예. 따뜻한 함께하는 경제도 아울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바디로직 조종대 대표 만나겠습니다. 조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바디로직 대표 조종대입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아, 네, 오늘은 골반과 생리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 남성들은 사실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잘 모르죠. 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 대표님도 모르잖아요. 네, 모릅니다. 예, 뭐 직접 겪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 통증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시니까 이 바디로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론상으로만 아는 거고요. 예. 네, 뭐 몸이 남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파악하세요? 생리통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그 겪는 산통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출산할 때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참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고통에 준하는 고통이다. 양상이 비슷한 거죠. 어, 그래요. 원리가 좀 비슷하고 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생리를 하게 되면은 생리 호르몬 때문에 자궁이 이렇게 수축되게 되는데요. 아, 예, 예. 네, 아이를 낳을 때도 자궁이 수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랫배나 뭐 뒤에 등 척추나 뭐 이런 데 아프다고 하는 부위가 거의 같습니다. 예. 통증의 그 강도는 좀 다르지만 예. 양상은 비슷한 거죠. 아이고. 근데 바디로직이 뭐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골반하고 생리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생리통의 원인이 골반 비틀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비틀림하고 네, 네, 네. 국내 여성들의 한 8, 90% 정도가 생리통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실증 이 중에 한 50% 정도가 심한 통증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은 그 뭐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뭐 생리 호르몬이 생리를 할 때 나오는데 이때 작은 근육이나 혈관이 심하게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통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생리통이라고 하고요.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한방, 한의학 하는 쪽에서는 이런 생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치료 쪽으로 접근을 하고요. 예. 양방에서는 통증을 없애는 뭐 진통제나 아니면 아까 수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반대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진경제라는 걸 처방을 합니다. 아. 네. 온열 치료도 사실은 이 진경제처럼 이완을 시켜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해줘서. 예. 수축될 때 통증이 생기니까. 예. 그리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속옷도 실제 판매 중인데요. 오. 그런 제품들은 이제 한방 온열치료처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옷인 거죠. 예. 아이고, 네. 이게 생리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보조 속옷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아, 그냥 이제 생리통 완화 속옷이라고 하고요. 아. 뭐, 예. 유명한 브랜드에서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런 거는 나오고요. 예. 접근하는 방식이 예. 수축을 시켜주니까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방처럼 이제 열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거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이게 생리통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심한데 어떤 사람은 생리통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출산을 한 여성들 같은 경우, 출산 전에 이제 생리통이 없었는데 출산 예. 후에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예. 반대로 심했던 사람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예. 네, 이제 예상을 해보면 골반 비틀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골반 비틀림이 심했던 분이 골반이 바로 잡힌 경우에 생리통이 약해지거나 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예, 예. 반대로 골반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이 멀쩡했던 사람이 출산 후에 비틀리면서 생리통도 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골반 비틀림과 생리통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 호르몬으로 작은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골반이 비틀린 여성의 경우는 자궁과 이제 혈관이 뭐 수축될 때 전체가 일정하게 수축되는 게 아니고 비틀려 있으니까 한쪽은 훨씬 더 많이 수축되고 한쪽은 좀 덜 수축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한쪽은 훨씬 더 심하게 당겨지는 느낌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골반 비틀림이 생리통에 실제로 직접적 영향을 준다라는 네.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디로직, 바디로직을 통하면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속옷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네, 저희 바디로직 구매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31-345-450. 네, 그리고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고 쇼핑몰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모든 생리통을 다 완화시켜 주는 건 아니고 아, 네, 네. 예, 예. 골반 뒤틀림에 의한 생리통 이를 많이 해소시켜 주는 기능성 속옷이란 점. 네, 이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조종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이 성남 시민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23일 저녁 6시 성남시청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가 경제학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이번 행사는 시민의 눈,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이 주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3일 저녁 6시 성남시청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와 문안 토론 퀴즈 정답자를 발표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께 도서 출판 해토에서 협찬하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번째 책인데요. 정원선 에세이스트와 나는 꼽사리다의 작가 배영란 작가가 세월호와 함께한 시민들의 3년을 기록했습니다. 세월호 자원봉사자 10여 명의 인터뷰가 실린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선물해드립니다.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두모실 펜션 이용권인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두 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평가는 불구속 기소를 당한 박근혜가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18가지 혐의인데요. 정답자 양평엄마님, 오늘 아들의 장애인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이 편견과 외로움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정답자 박정달님, 사이비 언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서 장기 민주당 집권을 이어가야 합니다. 태학당, 친일당인 새누리는 씨를 말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미국 부통령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마이크 펜스입니다. 정답자 이계나라다님, 차기 대통령의 개인 삶은 비극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나라를 구하려 누군가를 불 속으로 밀어넣는 기분입니다. 정답자 쉼표 없는 우리님, 남북관계를 개선할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을 가져와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전날 대통령 후보들의 유세 실황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주 전북대학교 앞,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울산 남창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구 서문시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전국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전국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북 출신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관 4명이 전부였습니다. 예산 차별, 민생 홀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전북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 주소지를 썼다 지었다 하는 일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아들, 딸들이 내 고향은 전주요, 내 고향은 익산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저 문재인이 우리 전북 도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좌파정권을 탄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철수를 찍는다. 안철수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박지원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을 해서 4억 5천만 달러 송금을 해서 북의 핵개발을 도와준 박지원 대표가 있습니다. 그 당이 실세죠. 그런데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이가 상황이 됩니다. 박지원 대표가.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박지원 대표한테 다가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러면 이 안철수 후보가 강단이 있고 결기가 있다면 박지원이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런데 TV 토론이나 그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사드 배치 한다 안 한다, 촛불 사태 할 때 참석했다가 안 하고, 박근혜 탄핵 할 때 서명받고 설치다가 나중에 여론이 나쁘니까 뒤로 빠지고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약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결단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를 지킬 사람은 모든 후보 중에서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옳소!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튼튼한 자강안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저 안철수, 대한민국을 최고의 안보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개파 패권주의는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안철수를 선택하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대통령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 부처에 전문가 과감하게 배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창의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두근두근 대한민국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